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로 꼽히는 몽골군을 완성시키고요.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과 후예들을 만나는 몽골 제국 전쟁사 제2막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호라즘 정보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주가가 올라가고 이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하는 순간에 또 끝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드라마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다음 화로 넘기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들을 이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군대 이 이후의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몽골 제국의 전성기 지금 한번 시작해보죠. 가장 강력한 군대가 온다. 몽골 전쟁사 2탄, 몽골 제국의 정복 전쟁. 호라즘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징기스칸. 금나라 정복을 준비하다가 죽음이 머지않았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온갖 잔소리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징기스칸이 죽은 건 육반산이라는 곳인데 이게 저 중국의 감숙성하고 섬서선 경계에 있는 산이에요.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땅을 끝까지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금나라 정복을 준비하다가 죽는데 징기스칸의 평생의 원수가 서하였거든요. 네.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서하 왕이 보니까 호라즘도 정복했지 이거 뭐 도저히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죽을 때쯤 될 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도 다 비우고 떠나겠다. 그러니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잊어달라. 그랬더니 징기스칸이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의 기한을 주면 징정리해서 나오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징기스칸이 죽어요. 그랬더니 징기스칸이 내가 죽었다는 걸 알리지 말고 서하 사람들이 나오면 모조리 학살해라. 이런 기가 막힌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달 뒤에 나오니까 싸그리 죽여버려요. 아마 징기스칸 그 학살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어쩌면 그 서하부터가 이제 사마르칸트로 가서 저 지금 이란 쪽으로 가는 입구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여길 그냥 자기네 전 베이스 캠프로 하려고. 그러니까 민족 자체를 없애고. 네, 왜냐하면 카티가 사이도 안 좋은데 걔들이 무슨 일 하면 베이스 캠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저쪽 갈 생각하고 이쪽은 지워버려야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참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유언을 남겨서 서하 왕하고 그쪽을 정말 깜쪽같이 당해버리죠.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거든요. 예. 그리고 또 자식들한테는 또 좋은 말을 하죠. 네. 징기스칸이 자식에게 남긴 유언인데 아들들이여 내가 세상을 하직하고 마지막 여행을 할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 나는 하늘의 도움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1년이 걸리는 땅을 너희들에게 남겨준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진짜 달려서 10초까지만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는 1년이 몽고군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 타고. 저희 기준으로 가면 5년쯤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적을 물리치고 친구를 지켜 세워주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편안하고 풍요롭게 인생을 보내고 왕권을 향유하도록 하여라 이랬어요. 아니 근데 뭐 자식 들에게 했던 당부만 봐서는 그래도 이제 서로 이런 싸움으로 인한 분열은 없어라 이렇게 손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그 자식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 좀 괜찮아요. 제가 열심히 벌어서 달려서 10초짜리 집을 꼭 살게요. 네, 그럼요 그럼요. 아버지 저도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이 징기스칸 무덤은 아직도 못 찾았다면서요. 이때 이제 순장 의 개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보면은 뭐 미녀 40명 같이 묻었다고요? 그렇죠. 명마 40마리 순장설이 있고 뭐 어떤 뭐 일설에 의하면 막 몇백 명까지 같이 묻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뭐 세계 최대 제국이었어요. 그다음에 자기의 장례 행렬 가는 데서 어떠한 살아있는 식물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초토화를 시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예, 예. 그다음에 무덤 추정 지역이 이제 부르칸 칸중이라는 데라고 이제 추정은 되어지는데 징기스칸 무덤을 만들 때 어마어마한 양의 뭐 수목을 심었대요. 숲으로 위장을 하려고. 그 면적이 뭐 6,000제곱킬로미터가 된다고. 6,000제곱킬로미터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뭐 인공위성에서 그걸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라도 징기스칸의 무덤이 발견이 되고 그 안에서 뭔가가 나온다. 이건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허준 씨 달려서 1분 거리 집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몽고에 갔다 오겠습니다. 부인이 일단 엄청 많았습니다. 징기스칸은 한 500명, 500 정도.
한 부인이 평균적으로 한 두 명만 낳아서도 자식이 천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칭기스칸의 아들 하면은 흔히 네 명을 얘기합니다. 아, 네. 그만큼 약간 이 서열 정리나 이런 게 잘 돼 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게 많았어도 사실 자식 이름도 거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그 본처, 자기 본처의 네 아들을 위주로 집안이 돌아갔죠. 그거는 철저하게 교통정리는 잘하고 돌아가 확실하게 하셨어요. 그럼 자식들 좀 가계도를 보도록 할까요? 첫째가 주치인데 주치. 아, 주치는 사연이 좀 많죠. 임신했을 때 부인이 납치를 당해가지고 되찾아왔는데 그때 아이를 낳아서 이게 이제 징기스칸의 애냐, 그렇죠. 그 얘기 말하죠. 그게 내 문제가 됐는데 징기스칸이 주치를 심하게 차별하진 대놓고 차별하진 않고 이제 군대도 주고 했는데도 거의 자기도 아니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참 주치가 싸움을 또 그렇게 잘했대네. 용사로는 탁월했답니다. 그래서 본인은 능력으로 이제 아버지한테 좀 가까이 갈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렇게 차별을 하니까 포기했던 것 같아요. 둘째가 차가타이인데 차가타이는 되게 전사형이고 거칠었대요. 형하고도 싸울 정도로 세고 그다음에 오고타이가 셋째인데 가장 성격이 좀 온화하고 포용력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톨루이는 막내라서 꼭 징기스칸 옆에 붙어 있었어요. 몽고의 관습이 재미난 게 저희 옛날에 그 몽고는 말자 상속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 몽고인들은 유목민이라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독립시켜요. 재산 줘서 독립시키고 그러면 막내가 끝까지 붙어 있다가 마지막 자기 할당 몫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부모의 유산을 막내가 통으로 받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주는 것이고 부족장으로서의 권리는 막내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부족장의 권리는 그건 가장 능력 있는 자식한테 가요. 무조건. 그래서 톨루이는 내내 옆에 붙어 있었는데 총 칸의 자리를 이제 오고타이한테 가요. 셋째한테요? 네. 징기스칸은 정복군주였잖아요. 뭐 정말 최후의 순간까지 정복. 그럼 그 다음에 다스려야 되니까 카이사르도 자기 후계자는 군인이 아니라 옥타비아누스였잖아요. 가장 그래도 정치력 있고 온순한 오고타이가 낫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주치는 이미 성격이 삐뚤어졌고 차가타이는 싸움꾼이고 이와 비슷한 게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이성군. 싸움 잘하는 애들은 안 하고 이제 막내야. 맞아요. 대체적으로 정복군주가 정복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는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군주를 좀 그러니까 안정도 안정이고 일단 덕치라는 걸 그동안 싸우면서 너무나 많은 피를 봤기 때문에 덕치가 필요하다는 밀당, 그렇죠. 당근과 채찍 그렇죠. 후계 구도 정리를 마친 칭기스칸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준비하던 금나라 정복을 시작을 합니다. 송나라를 그런데 여기서 끌어들인다고요? 징기스칸이 원수가 서하도 서하지만 진짜 사이가 안 좋았던 금나라죠. 그렇지. 금을 치면서 남송에게 사절을 보내서 같이 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남송은 금나라한테 화북지방을 뺏기고 남쪽으로 쫓겨내려왔으니까 뭐 금나라는 그냥 왼수예요. 불구대천의 원수를 몽고가 치자고 그러니까 만세 부르죠. 그래서 삼봉산 전투라고 꽤 큰 전투를 하는데 이게 사실 교훈이 금나라도 굉장히 잘 싸우는 군대였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한 북방민족은 사실은 여진족이에요.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원래 몽고족은 흉노족 같아. 그냥 이게 이런 것만 잘하지 전술 이런 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몽고족은 그냥 단순 싸움만 잘한다. 여진족은 절반이 농경민족이라 중국 문화도 잘 받아들이고 전술도 잘해요. 그래서 중국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진 군대가 10만이 되면 중국을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했던 게 금나라 군대고 실제 금나라 군대는 무슨 기병이 아니고요. 정말 기병, 보병, 연합전로 해서 전술적인 군대였어요. 그런데 쟤들이 중국을 차지하고 한 또 놀다 보니까 형편없어진 거죠. 그래서 정말 허무하게 무참하게 깨집니다. 금나라 왕 애종은 도망갔다가 잡혀서 죽는데 남송의 왼수는 금나라잖아요. 애종의 해골을 가져가요. 전리품으로. 그래서 송나라 조정의 조상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왼수 여기 뼈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짓을 하는데 이제 화북은 우리 것이다. 몽고군은 약탈만 하고 도망갈 거다. 쟤네들도 다른 나라 생각을 못해요. 어떻게 해요? 삼국지 할 때도 그랬지만 양자강만 넘어가면 양자강의 법칙이야. 매일 파티 열어요. 매일 파티 열고 노는데
몽골이 이제 오거든요. 근데 남성은 몽골군이 오는 걸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이 동맹군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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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스톱 스톱 하는데 휙 지나가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몽고가 다시 쳐들어오니까 이쪽 어떻게 나가 막아야죠. 그래서 나가는데 이때 쿠빌라이는 한족 사람들을 많이 벌써 항복을 시켜가지고 유정이라고 그 송나라 사람의 전략을 받아서 처음에는 저 압주라는 곳으로 바로 쳐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양자강이 저희가 넓어서 잘 못 건너는 거예요. 몽고군이 수군이 없으니까. 네. 그랬더니 작전을 바꾸려는 거예요. 저기 한수라고 남북으로 된 강이죠. 네. 삼국지에 나왔던 양양, 네. 관우가 죽은 번성, 쌍으로 있거든요. 저기를 먼저 쳐서 거기서 배 타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저쪽으로 가는데 이때는 한나라 애들도 동원해 수군을 동원해서 양양성을 무려 4년 동안 포위 공격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나라 군대랑 연합해서 수군 훈련까지 해요. 이렇게 놓고 방책을 치니까 남송이 양양성에 구원하려고 몇 번이고 돌파를 시도하는데 안 돼요. 이 양양성 전투가 그 유명한 소설 영웅문의 배경이죠. 그러니까 우리 소설 영웅문 보면은 초절정 고수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구음진경, 뭐 구양진경 해가지고 네.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토크멘트의 전쟁사는 진짜 마음가짐을 독하게 먹고 봐야 돼요. 팩트 폭력이 계속해서 가해집니다. 웬만한 상상쯤은 아주 가볍게 깨부시니까. 사실 양양성은 굉장히 튼튼해서 그 몽고군은 또 거기서 이제 수군도 양성하고 이런 대륙 정벌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성 양양성과 번성을 포위하고 4년 동안 계속 거기서 기동 훈련하고 한 송나라 군대가 2천 척이 넘는 함대 10만 대군 동원해서 강으로 뚫고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분쇄하고 이러면서 자기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이 징기스칸 집안이 무서운 게 함부로 칼 뽑지 않아요. 계속 칼을 갈고 있군요. 준비하다가 징기스칸이 몽고 사회를 바꿔놓은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전에 몽골 부족은 이 부족 싸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최고의 용사냐면 무조건 욱하면 나를 따라라 하고 가서 그냥 두드려 패는 이게 최고예요. 근데 징기스칸은 이제 세계를 정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사관리 개념을 바꿔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나를 따라라 하고 가서 막 싸우는 애들 얘들은 군수품 관리. 거기서도 반성을 안 하고 계속 무식하게 굴면 말 먹이는 대로 쫓아가. 그러면 전투 지휘관은 누가 하느냐? 예를처럼 그냥 욱하면 튀어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도 잘해야 되면 머리도 좋아야 된다. 그쵸. 제일 중요한 거는 결정적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끝까지 참았다가 가장 적절한 순간에 나의 모든 힘을 발휘해서 적한테 돌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최고의 지휘관이다. 그래서 이런 야전 지휘관 위주로 바꿔요. 그래서 그 전에 알던 중국인이 알던 몽고인이라 그냥 흉폭하고 조금만 약 올리면 그냥 나와서 막 이러는 애들인데 징기스칸 이후로 몽고군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 성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성전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몽골군 하면은 이제 기병전술만 알고 있는데 몽골군이 공성전 참 잘했었어요. 특히 몽골군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네가 사용해보지 않았던 무기, 신무기 같은 걸 아주 재빠르게 수용해서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이때 당시에도 트레비서리라고 하는 투석기. 네. 투석기 사용해서 아주 정말 요긴하게 써. 그러니까 원래는 몽골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공성을 할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공성 무기는 아예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호라즘 정복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성적 무기를 많이 이제 얻기 시작하고 그거를 금과 남송했었군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몽골군은 말하고 활 빼고는 전부 다 외국 무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번성에 아까 이 기자님 말씀하신 그 페퍼라고 해서 당시에 거대 투석기 700m 날라갔대요. 성벽이 단숨에 깨지고 번성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양성에 가서 항복해라. 니네 본국은 도와주지도 않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양양성 수비대장 여문환이라고 저 양자강 유역에 어떻게 보면 최대 군벌 집안이에요. 이 사람이 항복을 해요. 그리고는 양자강 일대에 있는 뭐 자기 아들 옛날 부하 다 항복시키고 단숨에 송나라는 그냥 멸망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이 칭기스칸의 가계도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네. 칭기스칸의 3대째가 이제 시작이 돼요. 칭기스칸의 3대째 큰아들 주치의 아들은 바투고요. 막내였던 툴루이 집안이 이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몽케, 쿠빌라이, 훌라구, 아리크부카
이제 이들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거군요. 바토는 처음부터 이제 주치가 벌써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는 식으로 거의 찍혔으니까 그때부터 자기는 독립해서 서역을 정복해서 내 땅을 만들고 이 본국에는 킹메이커, 자기는 이제 왕자인 욕심이 없어. 그냥 킹메이커로 역할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툴루이 집안이 오고타이 집안을 무찌르고 왕이 황제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합니다. 네, 이렇게 징기스칸의 손자들을 따라서 역사상 유례 없는 서방 원정에 떠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무기고부터 만나고 오시죠.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낯선 세계, 새로운 세계의 서방 원정에 오른 몽골군과 역시 생소한 적의 출현에 당황했을 유럽의 기사들. 그들은 어떤 무기로 싸웠을까요? 아, 먼저 유럽 군대의 무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럽은요, 기병의 역사에 있어서 그 어떤 시기보다 중무장을 했던 중기병의 시대였습니다. 아, 바로 이들이 몽골군의 기병과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되죠. 이들은 바이킹 시대에서부터 유래된 롱소드를 주력 근접병기로 사용했었습니다. 이 당시 롱소드는 아직 강철의 제조술이 없었고요. 검의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담금질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었죠. 하지만 이 방법은 검의 표면만 강화하는 방법으로 내부까지는 완전히 경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아, 기병용 창으로는 주로 랜스와 윙드스피어가 쓰였습니다. 랜스는 긴 삼각 송곳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고요. 뱀플레이트라고 불리는 잡는 손을 보호하는 커다란 갓 모양의 보호대가 특징입니다. 우리가 보통 토너먼트 경기를 할 때 기사들이 볼 수 있었던 그 바로 창이죠. 아, 윙드스피어는 랜스보다는 단순했지만 아, 창날이 깊게 박히지 않도록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기병의 경우 창날이 깊게 박히면 다시 뺄 때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었기 때문이죠. 자, 부무장으로는 메이스라고 불리는 철퇴도 아주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형태는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스파이크드 클럽이나 모르겐슈텐으로 불리는 철퇴도 아주 인기 있는 무기였습니다. 아, 또한 포즈맨스 프레이라고 불리는 쇠 드립기도 기병들이 자주 사용했었죠. 아, 갑옷은 사슬 갑옷인 체인메일 안에 아케튼이라고 불리는 솜으로 누빈 섬유 갑옷을 덧대 입었습니다. 타격 무기에 의외로 충격 완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 중기병들의 충격에 의한 기병 돌격 방식의 전투가 이 당시에는 아주 흔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마력에조차 사람과 같은 무거운 갑옷을 입히기도 했죠. 방패는 북방 노르만인이 전파시킨 카이트 쉴드가 대세였습니다. 역삼각형을 길게 늘린 형태의 방패는 기병이 자신의 다리를 방어하는데도 아주 요긴했었습니다. 이로써 유럽 또한 기병 중심의 군대로 변모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투구는 헬름 또는 그레이트 헬름이라고 불리는 몇 장의 철판을 구부려 맞춘 것을 사용했습니다. 입 주변에 통기성을 위해 구멍이 뚫려 있었고요. 투구 윗면에 아주 평평한 경우가 많았었죠. 후에는 개량을 하게 됩니다. 아, 이런 유럽 군대에 맞서 몽골군은 그 어느 때보다 잦은 공성전을 치렀어야 했는데요. 특히 13세기 중반 이후 중국으로의 남진이 본격화되면서 공성무기가 아주 크게 발달했습니다. 투석기와 노포, 그리고 높은 누대가 동원되었고요. 특히 남성과의 전쟁에서는 아랍인들이 만든 신형 투석기가 활약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사진을 보시면 터번을 쓴 아랍인 투석기 조작 요원이 보이죠. 이와 더불어 몽골군은 유럽, 이슬람 군대를 성 밖으로 끌어내는 특유의 전술로 유명한데요. 이 비밀은 전사 분석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몽고 정복 전쟁의 하이라이트. 아마도 서방 정복전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출생의 비밀을 두고 설왕설래는 있었지만 그 주치, 뭐 몽골 제국을 건설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의 아들 바투, 칭기스칸의 맞손자부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향이 서쪽이라기보다는 서북쪽인데요? 이게요, 히틀러도 나폴레옹도 넘나 원했던 그곳이에요. 바로 러시아 아니에요? 그렇죠. 이곳을 간다고요? 일단 바투가 이제 총 책임자가 되고요. 항상 우리가 몽골 하면 나오는 인물 있죠. 수부타이라고. 아, 수부타이. 수부타이가 여기서 이제 총 지휘관이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러시아 이곳이 사실 땅 덩어리는 커도 이 공국이 4분 5열됐을 텐데, 이제 조그만 고만고만한 공국이 많았기 때문에 네. 어떤 뭐 단결력을 요하거나 그럴 상태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 당시에 러시아군 주력이 스메르디라고 하는 보병이에요. 근데 이 보병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거의 농민군 수준이에요. 아. 뭐 제대로 된 칼이 아니라 그냥 주 무기가 도끼, 뭐 곡괭이, 뭐 삼지창 뭐 이런 것들. 바로 농사하러 갈 수 있는 그렇죠. 준비가 돼 있네요. 그다음에 훈련도가 또 나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군 전통이죠, 하나가 아, 인해 전술 약자. 예. 훈련도는 낮으나 이제 그 매시브한 병력으로 깔아뭉개려고 했던. 또한 이제 드루지나라고 해서 나름 중기병이 있었어요. 중기병이 있었는데 이 드루지나의 특징이 뭐냐면 겉보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들 역시 공통적인 문제점, 훈련도가 낮았어요. 그리고 외모를 치장하는데 조금 많은 좀 투자를 했고요. 훈련보다 그 사람들이. 자, 그런데 나폴레옹도 그랬고 뭐 이 알렉산더 대왕도 그랬고 사실은 그 겨울과 날이 풀리면 진창이 되는 그 혹독한 날씨 때문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간 거예요? 몽고군은 그 혹한을 좋아한다고요. 땅이 단단해지고 몽고도 겨울 되면은 술록 다니는 땅이에요. 그 추운 겨울에 달리고 신나게 달리는 그리고 먹을 거 찾아 먹는 군대는 몽고군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봄. 진창 됐을 때. 진창 되면 전투포기예요. 진창에 말이 빠지면 발목이 나가버려요. 1223년에 이제 키예프를 중심으로 해서 공국들이 뭉쳐가지고 몽골군과 한번 전투를 벌여요. 전투를 벌이는데 한 8만 명 모여서 전투를 벌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몽골군하고 딱 붙었는데 솔직히 몽골 기병들의 모습은 솔직하게 좀 거지하고 다른 바가 없어요. 좀 남루했죠. 그렇죠. 좀. 그다음에 네. 말도 조랑말 140cm짜리 타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애들 덩치도 작고 막 모피옷 입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드루지나가 취향찬란하게 하는 애들이 큰 말 타고 딱 뭐야? 그러다가 붙었는데 몽골군의 그 전술 몽구다이라고 하죠. 항상 위장후퇴죽을 매번 거기에 걸려서 매번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 망구다이 하는 팀은 가장 노련한 병사들로 뽑아요. 어떻게든 싸우다 도망치는데 거의 뭐 국립연회단이지 어떻게든 상대방이 보고 흥분해서 쫓아올 정도로 처참하게 깨지는 포즈로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도 전투라는 게 전쟁을 하면 정말 악에 바치잖아요. 눈에 저걸 보면 못 참는 거예요. 망구다이의 무서운 점이 첫날 이제 붙잖아요. 그럼 이제 위장후퇴를 한단 말입니다. 몽골군 조랑말보다 유럽의 말이 빠르긴 빨랐어요. 그래서 첫날은 조금 피해가 나요. 근데 그 밤이 되면 또 캠프를 쳐야죠. 캠프를 유럽 군대는 치고 몽골군도 똑같이 캠프를 치는데 몽골군은 밤에 보급 부대가 몰래 와서 말을 바꿔주고 가요. 그럼 다음날 날이 밝잖아요. 또 쫓아와요. 그럼 또 끌고 들어가요. 그러면 유럽 군대가 야 우리가 계속 얘네를 쫓는구나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다 보면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쯤 몽골군 본대가 앞에 딱 나타나요. 그때부터 이제 뭐 절망감. 요즘 영화로도 많이 나오는 그 대사가 필요하죠. 그러지. 우리는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유럽 군은 그 먹일 덥석 물어본 것이지. 뭘 죽은지 몰라. 정확하십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 당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결정적이었던 것이 러시아군이 몽고군의 속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20만 대군을 모아서 강변에 탁 진을 친 거예요. 오면 좀 아빠 붙는다. 근데 20만 대군이 진 치는데도 며칠 걸립니다. 그렇죠. 딱 진을 쳤더니 몽고군은 벌써 뒤로 다 도 지나가서 이미 갔어요? 이미 포위하고 있어요. 그 뒤가 다 끊기면 포위된 거죠. 그 20만 군대는 보급 끊어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대멸당하고 왕까지 죽어버리는 처참한 사태가 벌어지죠. 그리고 이때 이제 키예프까지 함락이 되면서 거기서 또 한 번 어마어마한 학살이 자행돼요. 아니 근데 키예프는 네. 우리 바이킹 때도 배웠지만 상당히 중요한 무역로이고 그래서 엄청난 강한 용병들과 군대들이 주둔을 해 있는 곳이 키예프 아니었나요? 먹을 것도 많아서 털 것도 많으니까 몽고군의 전투의지도 높아지는 거죠. 몽골군의 러시아 침공, 특히 러시아 북부 침공을 계기로 해서 모스크바가 러시아의 이른바 수도가 되는 계기가 돼요. 그 전까지 모스크바는 깡촌이었어요. 몽골군이 러시아를 전부 다 점령하면서 네. 이 모스크바 그 지방을 제국 식민지 수도로 삼아요.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모스크바가 어떤 수도의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세계 역사상 러시아를 정복한 유일한 그쵸. 나라잖아요.
아무도 하지 못한 러시아를 정복했다는 건 다시 말하면 몽고군의 능력이 그만큼 최첨단이었다는 건데 우리가 늘 징기스칸에서 주목해야 될 건 이 몽고군의 뭐 생존력, 뭐 말 이게 아니라 사실은 전술. 이 전술 능력이 전격전뿐만이 아니라 분진합공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개의 군대가 다른 길로 가서 만나서 치고 또 다른 길로 가서 만나서 치고 아니면 개별 전장에서도 여러 개로 나뉘어서 협력해서 치는 거. 항상 그 정면 대결은 잘 안 해요. 항상 우회 기동, 각개 격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 몽골군이 1000km 밖에 있는 군대도 지휘가 가능했다고 하잖아요. 몽골군이 다시 서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또 발휘를 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다음 차례가 이제 또 옵니다. 폴란드, 헝가리 뭐 줄줄줄줄 갈리아 전기인데요. 갈리아 전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가 깨진 걸 알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준비는 했었어요. 뭐 용병도 끌어들이고 몽골군에 대항을 하려고 했어요. 또 이들도 마찬가지로 만나요, 몽골군하고. 근데 보니까 러시아하고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형평 없거든요. 야, 뭐 러시아들 왜 졌대? 뭐 이러면서 생각보다 몽고가 강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러시아가 약했구만. 뭐 이런 느낌이네요. 또 거기서 또 위장후퇴를 해요. 그러니까 어 저거 봐라, 저네들 또 도망간다. 그래서 또 추격을 하다가 또 당한.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항상 또 당해. 당시 폴란드군 지휘관이 헨리크 2세였는데 이게 문제가 또 뭐였냐면 이 헨리크 2세가 지휘하는 폴란드 이 연합기사단이 그나마 유럽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부대였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지고 나중에 이 전사자들은 전부 다 귀가 잘려요. 몽골군들. 헨리크 2세 같은 경우에는 잡혀서 죽어서 목이 잘려서 창 끝에 꿰어서 몽골군이 가지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몽골군이 그런 노련한 군대도 있었지만 서쪽으로 원정을 갈 때 군대에서 어린 병사들을 뽑아서 출전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징기스칸 유언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1년이 걸리는 나라를 만들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말 달리며 가는 게 1년이고 그리고 저쪽 끝에서 징발을 하면 여기까지 가는데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3세, 15세 어린 소년들을 뽑아요. 그리고 그 싸우러 1년 내지 2년 동안 행군하면서 훈련하면서 가요. 2차 세계대회 때 미군 병사 평균 나이가 18세였다고 그러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신체적으로 그 나이 때가 제일 건장할 때고 그리고 아직 아무 생각이 없어서 말을 잘 들어요. 아... 얘들이 솔직히 군중 심리 잘 타고 이렇게 나가자 할 때 이거 네.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동료가 쓰러졌을 때 이 녀석들! 그거 아직 순진해서 동료, 의리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나이 때가 군인으로 만들기 제일 좋다. 아... 힘 세고 말 잘 네. 듣고 서른 넘어가서 결혼한 사람은 아무리 설교해도 자기 집하고 가족부터 그쵸. 생각하지 그쵸. 전우를 위해서 죽겠다, 뭐 같이 죽자 이런 생각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몽고군이 웃기는 게 항상 도시 하나 약탈하잖아요. 그걸 어디다 메고 다니겠어요. 그렇죠. 말했다가 KF 같은 곳은 당시 최고의 상업도시예요. 싸그리 털었잖아요. 그거 어디다 지고 다녀? 진짜 어디다 지고 다녔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몽고의 그 유명한 역참 제도가 그걸 요즘 우편 택배 보내듯이 집으로 보내요. 택배를 붙이는군요. 근데 집으로 가나요? 그 몽고의 역참 제도가 몽고를 먹여 살린 게 자기 집 아들이 나가서 5년 후에 KF를 털어서 엄청난 재벌을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와. 그럼 그게 3, 4년 후에 고향집에 딱 도달을 해요. 그거를 보고 어린 소년들이 꿈에 부푸는 거예요. 여기에다 무슨 여자, 포로 이런 노예까지 잡아오면 정말 그러니까 훈련시키는데 동기유발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너는 안 되니까 집에 가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겠어. 그럼. 혹시 뭐 몽골군이 자꾸 되고 싶은 것 같은데. 아니 어느 날 봤는데 형이 군대를 갔는데 갑자기 형수님이 둘이 집에 생기고 갑자기 그분 부하가 집에 생기고 그러면 나도 꼭 빨리 입대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고. 당하는 사람 앞에서 끔찍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이 지금 이렇게 뭐 정복전쟁이다 하지만 그렇죠. 정복을 당한 입장은 끔찍하죠. 다 양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 전쟁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폴란드 다음으로는 유럽 정벌 어디로 이어지나요?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된 나라가 이제 헝가리입니다. 근데 헝가리는 나름 그래도 전투다운 전투를 했어요. 초반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바투가 이끌고 가는 부대가 사요강이랑 강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야간에 넘어갔는데 이때 헝가리군 별동대도 몽골군을 기습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둘이 거기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야간에 몽골군이 활을 잘 쏠 수가 없었어요. 야간이라서. 그 다음에 막 강을 넘어온 상태라서 뒤쪽이
강물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용한 기동전을 펼 수도 없었거든요. 여기서 헝가리군하고 싸우면서 꽤 많은 피해를 입게 돼요. 그래서 몽골군 최고 사령관 이제 수부타이가 그 바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별동대를 데리고 후방으로 돌아가서 적 본진을 기습할 테니까 너는 앞에서 다시 포위망을 형성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수부타이는 본진으로 돌격을 하는데 이때는 헝가리군도 이런 게 있었어요. 아, 몽골군이 어떻게 싸우는구나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빠르게 후방으로 도망간 다음에 헝가리 특유의 포장마차 비슷한 게 있거든요. 나무 목책으로 세운 그런 포장마차 같은 걸 두르고 이제 몽골군하고 싸우는데 처음에 몽골군이 이제 공성무기로 막 공격을 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몽골군이 또 망구다이를 써요. 후퇴하는 척 해요. 근데 여기서 헝가리군이 그냥 지키고 있었으면 되는데 초전에 이겼단 말이에요, 몽골군을. 그러니까 쟤는 도망가는구나. 또 쫓아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또 망구다이 전선에 걸려서 또 박살이 나요. 이런 소문은 유럽 쪽에서 안 나나요? 아, 근데 아무리 말로 해도 실제 전투에 가면 그럼 다른 사람이 얘기해야 제가 욕을 정말 잘한대. 어, 욕을 잘해? 근데 걔 욕 들으면 알면서도 화나요. 알면서도 화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재현 아나운서가 초등학교 한 3학년짜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요. 아, 제가 복싱도 하고 뭐 태권도도 했대. 아, 그래? 근데 딱 맞춰줘 보니까 요만하잖아요. 아유, 이걸 이러다가 그치, 해볼 수 이러다, 있겠지라고 예, 생각하면... 이러다가 계속 번번이 당하는. 그러니까 러시아 때부터 헝가리 때까지의 이 전술을 보면 뭐 저는 나라 이름만 바뀐 줄 알았어요. 당하는 방법이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헝가리 다음에 이제 몽골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타켓트가 어디였냐면 이탈리아 북부 오스트리아였어요. 여기까지 일단 정찰을 해요. 끝까지. 근데 정찰을 하고 난 다음에. 근데 갑자기 몽골군이 철수하죠.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있는데 아마 오고타이의 사망 때문에 맞습니다. 철수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럽의 서방 유럽의 원정을 마친 건 유럽이 막아서가 아니라 몽골이 돌아가서예요. 만약에 오고타이가 죽지 않았다면 이건 진짜 어디까지 갔을지 몰라요. 역사가 진짜 바뀌었을 수 있겠네요. 몽골군이 돌아간 거를 오고타이 칸 때문에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유럽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몽골군을 물리쳤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아니 물리쳤다라는 건 적어도 전쟁에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서 있는데 저기 갔는데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18세기의 영국의 사학자 중에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오스트리아의 이제 노이슈타트에서 50명의 기사와 20명의 석궁병이 몽골군을 물리친 아주 자그마한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아, 70명이잖아요, 그러면. 예, 예. 몇 명과 싸웠길래. 그러니까 이 사례를 가지고서 네. 이 에드워드 기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몽골인들은 프랑크인의 무용을 두려워해서 물러났다. 즉 우리 유럽인들이 몽골을 쫓아냈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을 주장한다는 자체가 좀 항상 임 교수님께서 얘기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배우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꼭 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건 삼아야 된다. 이 말이 저는 정말로 어디에나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동유럽과 서유럽 문명권이 확연히 좀 달라지게 돼요. 네. 어쨌든 이게 아시아가 동유럽까지 왔거든요. 근데 확실히 폴란드 마자르 문화에는 조금 아시아 문화적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서유럽은 완전히 백인들의 왕국처럼 돼 있는 것이 이때 이제 진군이 멈추면서 그 오스트리아 서쪽은 서유럽이 되고 이쪽은 동유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고다이간이 사망을 하고 전쟁이 끝나고 본국으로 몽골의 군대가 철수를 합니다. 자, 다음 칸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 막내 이제 툴루이의 큰아들 몽케가 이제 칸에 오릅니다. 그다음에 몽케 칸의 동생 홀라구를 이제 사령관으로 해가지고 또 한 번 이제 이슬람 원정을 떠나죠. 당시 이제 이슬람 왕이 칼리프였는데요. 이제 몽골군이 먼저 칼리프한테 권유를 해요. 항복하시면 내가 살려는 드릴게. 아, 살려는 드릴게. 나왔네. 근데 칼리프가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하면서 지휘관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거 하나 있었죠. 내가 누군데. 나 칼리프야. 그래서 또 이래요. 그래서 내 뒤에는 알라가 있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항복 없어. 단 5일 만에 함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그 바그다드 도시를 완전히 학살의 피로 물들어요. 뭐 역사의 자료에 따르면 뭐 9만에서부터 100만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9만이 됐든 100만이 됐든 어마어마한 숫자를 학살을 하죠. 칼리프 같은 경우에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멍석마리에서 말굽으로 막 밟고 지나가는 그런
어떤 그 처형 방식이 있어요. 그거를 줄 거예요. 그나저나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남자분들의 가슴을 뛰게 할 전쟁사가 나올 차례인데 허즈 씨, 네. 영화 어쌔신 보셨나요? 어쌔신이란 영화요? 안 봤어요. 이거 안 봐야 돼요. 안 봤어, 안 봤어. 맞잖아. 아, 씨, 안 볼 거예요. 대본은 안 봤어요? 아, 대본은 봤어요. 어쌔신. 암살자 복면을 쓰고 이 일본에서는 약간 닌자 그쵸. 이런 말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쌔신이라는 단어는 유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소리 소문 없이 가서 적을 끝장내는 코너들 말이죠. 맞습니다. 왜 물어봐요? 아, 지금부터 이 어쌔신의 유래가 된 조직과 몽골군이 또 붙어야 되거든요. 그 유명한 네. 산의 노인이라는 건데 어쌔신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들 이 종파 이름이 아사신 네. 그 말에서 이제 어쌔신이 나왔는데. 이 파가 어떤 파냐면 이슬람의 그 지금도 그렇지만 시아파하고 순니파가 있는데 시아파가 항상 뭐랄까 소수 내지는 정권에서 좀 소외된 정통주의자예요. 네, 네. 근데 이 시아파 중에서 이스마일파라는 또 파가 있는데 하산 이 사바라는 설교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해도 괜찮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정의가 본인들의 정의겠죠?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교리를 잘 받아들일까? 그때 세 가지 특징을 찾아낸 거예요. 첫째, 고립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왜냐하면 고립되고 척박한 데 사는 사람은 세상이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옳고 그른 게 분명해요.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딱 가서 이건 정의, 이건 불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게 척박하고 험한 데 살고 고립된 사람들은 항상 그 국가의 마이너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한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사는 건 다 쟤네들 때문이야. 이게 중세판 IS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약하고 부당하게 착취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은 이길 수 없어. 무슨 짓이든 해서 해야 돼. 전형적인 예. 테러네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네가 조직과 지역과 동포를 위해서 죽으면 너는 천당에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낙원에 간다. 그래서 이스마일파가 이게 위험한 종파로 찍혀가지고 탄압을 받으니까 엘부르드라는 곳으로 가는데 테헤란 북쪽이 카스피해잖아요. 네. 그 카스피해하고 테헤란 사이가 땅이 주름져가지고 굉장한 협곡이에요. 그 산이 그냥 정말 그 수직으로 올라가서 만화에는 나올 것 같은 수직 절벽의 성이 있어요. 그런 곳에 들어가 산성을 쌓고 버티면서 암살단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게 어쌔신? 어쌔신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고 자기들은 피어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혈신도.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요즘 같은 뉴욕, 파리 같은 이슬람의 바그다드라든가 카이로 같은 데 가서 2대, 3대째 정착하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고향과 동족에 대한 이 의리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데와 살면은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심지어는 부자가 되고 상인이 돼도 우리의 본토는 저기야 라고 하다가 어느 날 누구를 죽여. 쟤 때문에 우리 동족이 고통받고 있어. 그러면 가서 죽이는 거야. 근데 죽일 때도 기발한 암살 수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딱 단검으로 가서 사람 많은 곳에서 돌격해서 죽이고 자기도 같이 죽는 거예요. 하산 이 사바가 살아있는 동안에 중요한 암살이 50건이 넘어요. 테러가 이제 결국은 대중의 공포를 이용한 본인들의 이제 원하는 바를 좀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좀 전체적인 군세도 상당히 성장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군대는 없어요. 워낙 험한 산에 있으니까 가끔 군대를 동원해서 갔는데 아무도 함락을 못 시켜요. 한 1년, 2년, 3년 포위전 하다 보면 어느 날 사령관이 죽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끝내 정복을 못 했는데 저거를 몽고군이 와서 쓸어버렸다는 거죠. 아, 도대체. 아니, 맞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건 또 어떻게 쓸었대? 아니, 어떡해요? 근데 몽고군이 너무 가혹하게 쓸어버려가지고 이스마일파의 도서관까지 다 없애버려가지고 역사가 기록이 없군요. 예, 그러니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 역사적 기록 같은 거는 좀 어느 상황이 됐던 훼손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반전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뭐예요? 천안 몽고군도 저거 사실은 정면 공격으로 부서뜨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이스마일파도 이렇게 암살 성공해가지고 이제 주변 애들이 잘해주니까 자기들도 편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치.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무슨 신비교단 같은 조직이었는데 아들 손자 때 가니까 보통 왕국처럼 되는 거예요. 약해졌군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좀 편히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주변 나라랑 안 좋잖아요. 근데 몽고군이 쳐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뛰어가요. 우리랑 연합합시다. 우리랑 연합하면 쟤네들 없애줄 수도 있고 이렇게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몽고군이 그러면 니네 요새 몇 개 헐어. 그러면 우리가 너 받아줄게. 그래서 사실은 거점 이렇게 하고 몇 개 도시는 이제 저항을 해요. 그건 이제 함락시키고. 그걸 함락한 게 몽고군이 아니라 어쌔신 부대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정말 웃기는 거는 그 후계자가 항복을 했잖아요. 몽고군은 원래 항복하면 잘해주잖아. 근데 얘가 누구야? 암살교단의 그쵸. 아니야. 다. 다 헐고 나서는 싹을 해줘. 뭐 한 명 안 남기고. 정말 이 패턴 없는 이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렇죠. 몽고군은 패턴이 없어.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항을 했는데도 잘해주다가 항복을 했는데도 싹 쓸어버리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모든 테러 집단은 뒤가 안 좋아요. 누가 자기 편일 때도 불안하죠. 무섭고. 자 이제 이슬람까지 정복을 합니다. 이제 몽골은 중국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쿠빌라이가 툴루의 둘째예요. 큰형 몽케가 황제가 됐다가 죽고 쿠빌라이가 되는데 막내였던 아릭부케가 북쪽 몽고 초원에 있는 족장들의 지지를 받고 쿠빌라이는 이 중국 가까운 쪽에 있는 족장들의 지지를 받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쿠빌라이가 이제 한화 정책을 써요. 중국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 도시 다 헐고 주민 죽이고 초원으로 만들어서 말 달리고 살자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쿠빌라 입장에서야 그게 어디 할 짓이냐. 이 문명 속에서 우리가 문명 사회를 살아야지. 그래서 중국 문명을 받아들이자는 쪽과 우리 몽고 초원의 문명을 그냥 유지하며 살자라는 쪽으로 나눠졌는데 둘이 그래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쿠빌라의 것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우리가 원나라를 만들어서 중국 문명을 보존하면서 통치하는 것이다 로 가게 되죠. 그래서 남성 정복 후에 원나라가 세워지고 북쪽에 몽고 초원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간 일항국, 킵차크항국, 차가타이 항국 이런 것 오고타이 항국이 만들어지는데 이 나라들은 되게 유목문화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달라요. 이제 이슬람을 정복하면 이슬람 문명이 되고 러시아로 가면 또 거긴 또 전혀 다른 문명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남의 집이 돼요. 남의 집이 돼서 어떻게 되냐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짧은 거는 100년 미만 긴 건 한 200년 가면서 살다가 멸망하게 되죠. 근데 지금 보면 바다를 건너지 않은 곳은 다 가져갔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서 서쪽에서 제약이 걸리는 것 중 하나가 화약무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몽골 제국의 정복 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과연 우리가 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의미, 의의는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몽골군하고 상륙하게 되면 대단히 그 잔악한, 그렇죠. 잔혹한 그런 군대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모든 제국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어떤 그 제국을 형성함에 있어서 나름의 통치 방식, 나름의 통치 이념이 있었거든요. 몽골군의 통치 이념은 뭐였냐면 일단 정복이 끝난 후에 자기들 제국에 복속이 되면 그들의 자치권을 최대한 인정해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와 서로의 문화가 융화, 융성되게끔 상당히 그런 걸 장려하고 그런 걸 부흥시켜줬거든요. 이러한 통치 문화가 만약에 통치 이념이 없었다면 몽골 제국은 저렇게 큰 제국을 형성하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몽골군이 세운 나라들이 좀 빨리 망했어요. 근데 빨리 망했다는 우리 기준이에요. 우린 기본적으로 500년은 가야 갔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저쪽 역사에서는 200년만 가도 오래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몽골이 자기의 전통 문화를 버리고 한화되고 그쪽 문화에 휩쓸렸기 때문에 빨리 망했다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잘못된 오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방금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몽골군이 자기네 초원 문화를 유지했으면 저렇게 제국을 만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100년을 유지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털어만 먹고 갔을 거예요. 오히려 몽골의 장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문화에 들어가 현지화하고 적용하고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그럼 왜 빨리 망하느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초원의 유목문화라는 것이 문화적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낙후된 수준이었기 때문에 정착해서 국가를 유지하려면 몇백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장기적인 통치를 할 만큼 자기들이 능력이 변화가 되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것이 빨리 망하는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이야기. 숨가쁘게 달려온 전쟁사 속 못다한 이야기. 점호 특집으로 준비한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만나다. 시대의 코믹인데 네. 역사는 역사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어느새 이게 연애주까지 갔어요. 이게 지금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 아주 나중엔 러시아 들어가시겠어요. 88미터를 본격적으로 장착한 전차였죠. 거의 무적이었습니다. 근데 타이거를 만났을 때 후퇴를 해도 그 적정 도피지에 적용이 안 됐을 정도였었어요. 어차피 붙으면 지니까. 통편집하면요, 이세한 기자님이 벼르고 벼르는 시간이니까. 통편집의 아이콘. 나오는 족족 제가 없어져요. 람리섬 전투라고 이게 원래 기이한 전쟁에 나왔어야 되는데 네. 바다 악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알죠 알죠. 바다 악어 중에 네. 최강이에요. 이때 연합군 지휘관은 솔트워터 크로코다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참, 방송 꺼뜨리려. 이거